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22일 순천시 생태배움터길 현지에서 생명사랑과 환경존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호남권 마이스 산업을 선도하게 될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개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원식에는 장서군 교육감과 이용재 전라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전남교육가족, 지역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지역사회의 새로운 교육, 문화 복합공간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은 순천시가 무상 제공한 부지 위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195억 원 등 총 48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했습니다. 특히 생태환경교육과 진로체험교육, 생태환경캠프, 진로체험동아리 운영, 생태전문도서관 운영 및 평생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호남권의 생태적 소양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본연의 업무인 생태문화교육은 물론 대규모 컨벤션홀을 활용한 박람회와 전시행사도 가능해 전남 동부권을 대표하는 복합교육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서군 교육감은 지역민에게는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화되고 다양한 박람회와 전시회를 유치해 전남 교육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